중국인들이 더 많이 쉬잖아요. 더 많이 쉬는데 그게 결코 더 많이 쉬는 더 많이 게 아니라 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싫어. 대륙의 생활탐구의 시밍쌤, 대륙의 미녀 천천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약간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회사 얘기. 지난번에 중국은 보통 출근 시간이 몇 시죠? 중국은 지금 베이징 상하이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시작하고 9시부터. 보통 다 9시예요. 그리고 저 어릴 때는 부모님들 8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대신 점심시간 길어요. 우리 낮잠 자는 문화 있어서 점심시간은 보통 12시부터 2시 반까지예요. 또 우리가 이제 몇 시 출근하십니까? 물어볼 때 중국어로 니지디엔상반. 그쵸, 니지디엔상반. 퇴근을 몇 시에 하세요? 니지디엔下班. 그쵸, 니지디엔下班. 해서 니지디엔 당신은 몇 시에 상반 출근하십니까? 출근, 네. 下班 하면 퇴근. 퇴근. 상은 어딘가에 오르다고요. 네. 시아는 이제 마치다 라는 뜻이라서. 네. 그리고 빠는 근무하다. 근무하다. 근무하는 자리.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9호선이 지옥철이라고 유명해요. 와, 타봤어요? 타봤는데 출퇴근 시간 만약에 9호선 급행 타면 네. 한 번에는 탈 수 없어요. 중국에도 그런 그 베이징 지옥철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Sorry. 너무 당황해서 침 나오네요. 너무 싫었나 봐요.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중국의 지하철은 조금 다른 게 뭐였냐면 상하이 갔을 때는요. 중국 우리나라는 한 대 가고 조금 있다가 또 오잖아요. 중국 상하이는요 사람 타고 가 바로 와요. 진짜요? 가 또 바로 와요. 와 이랬었어요. 배차라는 게 그냥 이역 기차처럼 한 30초 차이. 좋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이요? 출퇴근 시간은 한국은 그리고 점심시간 네. 저는 이제 10시 출근이라서 점심시간이 1시거든요 네. 1시간 동안 먹어요. 2시까지 네. 중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 왜냐하면 있어요? 학교는 학교 학생들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네. 가는 시간이? 네. 12시에 오전 시간 끝나고 학생들 거의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낮잠 자고 2시 반에 다시 와서 수업해요. 그러니까 초중고가 다 그래요? 네. 우와! 네. 대박. 네. 그럼 혹시 회사에 네. 그런 우리나라는 조금 큰 회사는 안에 그런 구내식당 네. 내부 식당 식당 있고 뭐 아니면은 그런 거죠? 찬팅 있나요? 있어요. 안에? 회사 다 내부 찬팅 있어요. 내부 찬팅? 네. 내부가 내부거든요. 네. 내부. 슈탕 하면 식당이고 찬팅도 네. 가능하고 그래서 네. 내부 찬팅 네. 있고. 그럼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우리나라 회사 사람들 이렇게 커피 내기. 아. 뭐 점심 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점심 내기 있어요. 커피 내기 없어요. 아, 네. 커피 내기는 없고요. 네. 또 우리는 커피 내기가 있어요. 점심은 따로 먹고 네. 커피 내기. 커피 네. 내기가 중국어로 뭐죠? 도. 그게 도. 도박할 때 그 도인가요? 네. 어, 그래서 두 카페이 하면 커피 내기. 네. 뭐 혹은 뭐 두 반 하면 점심 내기. 아니면 우리는 쫘지오라고 해요. 쫘지오 정말 쫘지오는 종이에 몇 개 넣어서 만약에 그 동그랗게 아 뽑기 뽑기 요새는 젊은 사람들 점심 먹고 나서 카페 마시긴 해요 오후에는 근데 예전에는 낮잠 있으니까 오후에는 카페 안 먹어도 돼 아, 될 그러네요. 정도로 충분히 휴식을 네. 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밍 보고 눈치 보고 아, 야근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중국도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없는 줄 알았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월요병이라는 말 있어요? 쪼이빙? 쪼이빙 쪼이빙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쪼이빙 중국에도 있어요 다들 싫어하나봐요 중국어로 우리 야근을 짜빤이라고 해요 짜빤 짜가 더하다 네. 빤 아까 했듯이 근무하다 더해서 근무 보통 야근을 이제 밤야짜 써서 예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예빤 아니고 네. 짜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해요? 네.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하는데 한국은 회사에서 자반해요. 아 회사 안에서 중국은 집에 가서 자반해요. 어머 그 더우실 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반차나 연차 같은 거 우리나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중국은 쉬오자 있어요? 네. 쉬오자가 있어요? 쉬오자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처럼 여름 휴가는 중국은 없는 거 같아요. 아,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쓰고 싶을 때 연차, 연차, 연가. 네. 연차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잔자. 잔자. 네, 출산 아, 출산 휴가 같은 거 네. 있고. 출산 휴가가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어요. 중국은 6개월 돼 있어요. 6개월.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나 명절, 설날에 이게 연휴가 있는데 네. 중국인들이 더 많이 쉬잖아요. 더 많이 쉬는데 네. 그게 결국 더 많이 쉬는 더 게 많이 아니라 쉬는 거 아니에요. 대체근무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근무. 대체근무 진짜 싫어. 대체근무가 이제 티다의 근무 이게 대체라는 말이 아니야. 사실은 调자, 调休, 调休라고 해요. 调休, 调整, 그죠? 调整, 조정한다. 调休는 휴가를 조정한다. 倒休, 倒休是 아 엎어, 엎어서, 엎어서 뒤집어서 쉰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달력이 빨간 날만 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앞에 주말에 일을 한다. 주말에 일을 해야 돼요. 만약에 휴가는 빨간 날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이면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 쉬고 주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쉬는 게 아니라 갸우슈 하는 거예요. 조정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끼리 직원들끼리 뭐 이번 국경절에 휴가 어떻게 돼? 그러면 뭐 자츠 고칭지에 갸우슈 쩌만 바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배가 돼 있냐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번 국경절에는 휴일이 어떻게 돼 있어? 这次国庆节调休怎么安排呢? 그쵸, 这次国庆节调休怎么安排呢? 아니면 倒休怎么安排呢? 调休 아니면 倒休怎么安排呢? 자, 이번 오늘의 이번 시간에 퀴즈, 우리 TD님 퀴즈 在桌子上 네. 근데 긴장하죠? 벌써 자, 물어볼까요 우리? 시작! 니 퀴즈 하오 안 하면 하오 해야지. 전 목소리 점점 하오 하오 처음에는 하오 근데 하오 이거 뿌하오 하는 거야 진짜 쉬운데요.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좀 쉬운 거? 어떨까요? 요거 한번 해주세요. 아 추가 근무할 땐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추가 근무 우리나라 추가 근무. 말로는 야근이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어,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그죠? 무슨 빤이죠? 자, 그 다시 물어볼까? 출근은 상반, 퇴근은 下班, 추가 근무는 더하다에서 加班이라고 해요. 加班, 加班. 加가 더하다예요. 네, 1 더하기 2는 2+2. 그죠? 2+2 오랜만이다. 그래서 빤은 뭐라 그랬죠? 빤이 무슨 뜻이죠? 빤. 그쵸, 맞아요. 한자로는요, 우리 반, 너희 반 하는 그 반, 그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동사로는 근무하다는 뜻도 있어서, 상반, 샤반, 짜반 이라는 말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이제 연휴 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대체 근무라고 대체 근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갸오쇼 혹은 다오쇼 라고 하는 거 유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짜이젠! 네.